What's up, guys? And so I'd like react to the second episode of Alcohol Free Behind the Scenes. Let's get it.알코올프리 뮤직비디오 촬영 2일차입니다. 이렇게 꽃잎을 좀 붙여봤는데요. 옷도 그냥 심플하게 화이트여가지고 얼굴에 꽃을 붙여보면 어떻겠냐는 언니의 의견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안에 이런 거랑 이분하면 딱 붙여주세요. 충분히 추운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 옆에 사다리도 줘야 될 것 같아. 네, 오늘 또 첫 번째 씬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 새로운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 와인장에 들어가서. What's up with the height? Like, Nai and Momo, now it's you. Like ladders, lines. 많이 무섭기도 했고 저게 혹시나 이렇게 앞으로 쏠려서 무너질까봐 기울어질까봐 걱정을 해서 계속 혼자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만약에 혹시나 이게 기울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착지를 해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왔었는데. 지효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준 것처럼 엄청 무섭지는 않았는데 뭔가 조금 더 많은 액션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전을 생각해서 조금 참았던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뮤직비디오랑 자켓 촬영이랑 활동 때까지 항상 같은 머리로 이제 6년 동안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앨범을 한두 달 더 일찍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유지하기에는 제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하고 싶은 색깔이 생겼으니까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으면 활동 때는 생각이 없진 않아요. 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Like every color suits. 네, black, blonde, dark purple. 머리에 별이 있어요. 유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하인드로 남겨놓기. 제 쌍둥이를 소개합니다. 저희 오늘 좀 다른데? Like Nayeon looks like different without her. 머리 스타일이요? 들어가는 거 빼야 되나요? 네, 빼야 된대요. 자연스러워. 요 꼬꾸랑 머리를
그대로 공책에 꽂아도 흔색이 없을 정도로 탱탱한 어디 포인트죠? 안녕하십니까. 하이. 하나 둘 셋. 어이너미리 안녕하세요. 나지쯔입니다. 하나 둘 셋. 어이너미리 안녕하세요. 나지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230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하자. 뮤직비디오 이튿날이에요. 시작. 뮤직비디오 이튿날이요. 네, 오늘은 이틀째 근무 촬영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전 앞에서 저희가 근무를 네. 찍고 있는데 아까 제가 개인신을 찍었었던 이제 연장인 거죠? 아, 그쵸. 지금 네, 저희는 약간 와인잔에서 약간 앞에서 댄스 파티 하는 건가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댄스 파티라니요. 원수 앞에서 무대인데.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화려한 조명 밑에서 관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댄스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시나요 제시? 기대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I like this part. My 오늘 헤어 포인트입니다. 약간 메이크업도 블링블링하게 했는데요. 반짝이가 포인트로 돼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블루 포인트로 다 같이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 민아 머리가 치마까지 온다고. 이게 포인트예요. 스파롱 그거 같대. 아라딘. 뭔가 지니 같지 않나? 아 진짜. 공개해드릴게요. 아, 하지메 마실때 숭숭 군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원스 노미나산 아이시테루요. 한편더 계시고 하지메 마실때 냠총찬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근데 이분 진짜 너무 이름 잘 지은 이분이 승승근데 승승데 승승근데 양조장데 해줄 겁니다. 여름에 딱 듣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코올 프리 저은 것 같아요. 제가 알코올 프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여름 노래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SOS 스캔들. 아, SOS 저 좋아해요. 네, SOS. Same. 아무래도 이번 앨범에 제가 또 작사를 두 곡을 했습니다. 우와, 정말 열심히 썼는데요. 제가 작사한 곡 SOS랑 스캔들이라는 곡을 작사를 했는데 너무 기쁘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새벽 12시 10분인데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Actually looks like better here with like straight hair. Yeah, here, that hair. 지금 되게 어지럽잖아요. 그런 사랑에 빠진 그걸 표현하는 것처럼 저의 립 이미지 씬을 땄습니다. 약간 더운 쿠바가 생각나는 그 옷도 그렇고 여인 성숙한 느낌에. 아, 뮤비 때는 무슨 색으로 할까? 좀 톤 다운을 시킬까 하다가 나연 언니가 아니다, 보라색 해라. 너무 예쁘다.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린다 해서 딱 했는데 이 색으로 잘 하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나연 언니에게 고맙습니다. 뒤로 들어오면 될까요? 안 보이고 여기가 보다시피 다 거울이어서 제 얼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목욕탕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막 이러는 느낌이라 조금 민망했어요. 혼자 되게 열심히 제 거울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잘 뮤직비디오가 잘 나왔어요. 옛날에 그 저희가 스위스 그거 리얼리티 갔을 때 그런 미로방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더플갱어 만나는데 제가 그 이 장면이 있거든요. 뭐 원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촬영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쨈 주황색인데 되게 예쁘더라고. 완전 길어요 근데. 제가 운전 못해요. 애들이 처음 예뻐. 발랐어. 아 어색한 거 같은데. 안 어색해요. 뭐 베이지 톤으로 하고 이렇게 액세서리도 약간 좀 은은하게 이렇게 빛나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맞춰주셔가지고 메이크업도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했습니다. 빨간 완전 오랜만에 레드 립을 발랐습니다. 레드 톤이랑 이렇게 섞어서 준비한 의상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렇네요. 갑자기 바람을 느끼면서 춤을 췄으면 좋겠다는 리퀘스트가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솔직히 조금 어색해요. 시간에 찍은 신이었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촬영 제주도에서 하는 촬영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예요. 난 오늘 제일 일찍이었는데 내일도 제일 마지막에 감사하게도 끝나네요. 네 나옵니다. So focused. TWICE와 참여하고 재밌는 그런 여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무야호!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초음과 쿠트를 했습니다. 엔딩 여정입니다. 제주도에서 만나요. 예스 like always fun. But I can't wait for episode 3 on Jeju Island, like probably. Yeah. Thanks for watching.